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둥교회는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교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그냥 모를까봐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헌금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교회에서 건축을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한 마음이 돼서 지어야지요. 아멘. 그런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 어느 날 막 10억씩 헌금해서 날 놀래게 하지 말고 매주 조금씩이라도 그 연세 드신 분들 뭐 이렇게 지원금 받아서 사시면 한 줄에 1,000원이라도 그게 없으면 100원짜리라도 많은 사람 많이 적은 사람 적게 모아서 마음을 같이 해서 건축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멘. 아, 있는 사람이 뭐 몇십억 쫙 돼서 몇백억 쫙 돼서 하면 물론 멋이야 있겠지만 내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관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릴까 봐 다음 주일에는 봉투를 하나씩 드릴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알아서 매주 많으면 많은 대로 어린이들은 뭐 100원짜리도 하나도 좋고 있는 사람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왜 아멘이 오메 같아? 아멘. 네. 오늘 아침 식사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못 하셨나요? 뭐요? 늦게 일어나서 못 하신 건 못 한 거고 먹고 싶지 않아서 안 먹은 건 안 먹은 거죠.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삼시세끼 된장국에 밥 말아 먹으면 최고야. 뭐 다른 거 특식이란 거 별거 없어. 근데 제 아내는 아침엔 빵하고 커피를 먹어야 좋대나 어쨌대나. 아, 이게 참 안 맞아. 그래도 제가 두 끼는 제 마음대로 하지만 한 끼는 양보합니다. 한 끼는 빵하고 커피를 마시고 두 끼는 제 마음대로 먹습니다. 빵이 맛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사람 보고 빵순이라고 그래요. 빵 좋아한다고. 보통 빵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곰팡이가 피고 상해서 못 먹죠. 그런데 얼마 전에 100년이 넘은 빵이 발견됐어요. 100년이 넘었는데 빵이 그대로 있었을 때 얼은 채로. 1910년부터 12년 사이에 남극 탐험을 했던 테라노바 탐험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빵이 발견됐는데 그때 탐험대원들은 전원 사망을 했고 유해는 다 수습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갔던 빵이 이제 발견됐습니다. 100년 넘은 빵이 온전한 상태였다는데 지금도 맛있는지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뒤에 우리가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100년 뒤에 말을 해봐요. 100년 뒤에 그러면 100년 뒤에 난 몇 살일까? 아마 여기 막 신생아들 막 아기들 이런 아기들이야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이러면서 아마 100년 뒤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겠지요. 근데 우리 중에 대부분은 100년 뒤에 지구상에 안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100년 뒤에는 가급적 안 계신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100년 뒤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의 물건 중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뭘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물건, 돈 이런 거 남겨주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아멘. 제 아들 목사가 이제 미국으로
떠나기 며칠 전에 제가 40여 년 동안 설교했던 설교 원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강의했던 강의 노트, 그 다음에 각종 논문, 뭐 석사, 박사 이런 논문, 또 제가 책을 썼던 책 원고, 그 밖에 뭐 신문, 잡지 이런 데 제가 글을 냈던 거, 이런 걸 다 USB에 담아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내가 한평생 목회하면서 공부하면서 내가 땀 흘렸던 작품들이 여기 있다. 이건 다른 사람 줄 수 없는 거다.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건데 왜 나중에 줘도 되는데 지금 왜 주느냐.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나중은 나중이고 지금 준다. 그리고 제가 그걸 주었어요. 근데 무표정, 무덤덤 받아가지고 네, 그리고 나가는데 조금 서운하더라고. 딸이면 어땠을까? 아유, 이런 걸 해나라고 그동안 고생하셨네 뭐 이러지 않았을까? 아무튼 뭐 아들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뭐 누굴 닮았겠어? 나하고 똑같겠지. 물론 감사히 받았을 것이고 잘 보관하고 필요할 때는 또 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전하는 마음은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헌신, 그런 걸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예배드리는 분이었다, 기도하는 분이었다, 말씀을 읽으시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계셨던 분이다, 그런 것을 기억으로 남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지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십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시편 23편 5절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쉽게 번역해서 쓰라고 만든 책인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어려워.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이 많은 학자들이 이 번역에 참여해가지고 자기들이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 쉬운 용어를 택한 거예요. 번역이 잘 된 것이겠지만 현대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쓰지 않았어요. 좀 더 쉬운 언어로 다시 번역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쉽게 설명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밥상을 차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셨다. 사람들은 사는 동안 쉽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만 살고 싶어 합니다. 누가 어렵게 사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살다 보면 두려워 떨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양인 우리를 의인의 길로, 의의 길로, 좋은 길로, 편안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빠져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원수가 나타납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왔으니
이제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끝!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원수가 또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 원수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 성경에는 내 원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대적했던 원수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는 원수를 향한 하소연 같은 표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내 원수를 벗어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렇지만 다윗은 원수가 많다고 해서 탄식을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해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원수 때문에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들 보는 앞에서 상 차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5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원수들 보라는 듯이 상을 차려주셨다. 여기 밥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반찬 몇 가지 있는 상이 아니야. 차려주시는 거야. 길게 늘어놓는다는 말이죠. 잔치상과 같이. 시리아, 요르단, 뭐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리비아 뭐 이런 그 사막지대에는요 유목민들이 삽니다. 지금은 가면 정착한 유목민들이 많아요. 콘크리트 같은 것으로 집을 짓고 사는 유목민들이 있지만 아직도 가보면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베두인이라고 그러는데 베두인들은 한 곳에 정착해 살지 않습니다. 거기 살다가 풀이 없거나 마실 물이 없으면 또 천막을 걷어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천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베두인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베두인이 사는 천막, 베두인들의 마을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천막에, 자기 마을에 온 사람을 상을 차려줘요. 먹을 것을 줍니다. 근데 베두인들이 천막을 치고 살다가 낮에는 이 천막을 걷겠죠. 그러면 햇볕은 가렸고 바람은 통하니까 시원합니다. 원수에게 쫓겨서 막 베두인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럼 베두인들이 영접해주고 거기서 밥상을 차려줘요. 잡으러 갔던 사람이 멀리서 천막 안에 있는 원수를 잡으러 간 사람은 보지만 못 잡으러 가. 베두인들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베두인들이 보호만 해주는 게 아니라 상까지 차려줘. 원수가 저쪽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베두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은 이것을 알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원수들이 눈앞에 있지만 그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푸짐한 잔치상을 베풀어준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집에 사느냐, 또 그 집을 어떻게 꾸며놓고 사느냐, 옷, 가방, 액세서리를 어떤 걸 들으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돈이 얼만큼 있는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없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들 위해서 개발돼서 판매되는 싼 값이 있죠. 뭐죠? 짝퉁. 또 고급 차를, 외제차를 타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아, 그 정도면 그 사람이 잘 사는구나, 그저 보통 사는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식사 대접을 얼마나 성대하게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부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했답니다. 부유하면 손님에게 부잣집답게 상을 차려주었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부요함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부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믿음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대단한 엄청난 푸짐한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래서 지치고 상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섬김을 조롱하며 흔들어댑니다. 그럴 때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뭐 상처를 받았네, 기분 나쁘네, 삐죽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조롱하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던 원수들 앞에서 평안의 상을 차려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참기도 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부천에 유명한 짬뽕집이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다른 동네에 사는 목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부천에 그 유명한 짬뽕집이 있다는데 먹어봤냐고. 그래서 못 먹어봤다니까 부천 사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전국의 3대 짬뽕집에 들어간대요. 방송에도 나오고 아주 극찬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가르쳐주더라고요. 저 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아침 10시쯤 됐는데 그때 벌써 줄을 쭉 섰어. 그래서 나는 야, 난 저기 못 가겠다. 내가 만약에 아침 10시부터 거기서 짬뽕 먹으러 줄 서 있으면 우리 교인들이 지나가다 아주 먹는데 환장을 했구나 뭐 그럴 거 아니겠어. 이해하실나요? 내가 거기가 서 있어도 될까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서 있으면 진짜 할 일 없나 보다 그럴지도 몰라. 그런데 그 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왜 닫았느냐? 주인 되신 그 사장님이 몸이 아프셔서 이제 문을 닫았어요. 지금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 문을 닫기 전에 어떻게 하든 문 닫기 전에 짬뽕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사무실에서 저보고 뭐라냐면 어느 날 오전에 짬뽕을 좀 먹게 가서 줄 서고 그럴 테니까 일을 좀 오전에 안 하고 오후에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아니 뭐 짬뽕 먹자고 교회 사무실이 사무실을 비우고 거기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답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부흥회 갔을 때 그랬는지 외국에 갔을 때 그런지 저 없을 때 그래서 가서 먹고 왔대요. 아 이런 세상에. 그게 뭐라 그러냐면 11시에 문을 여는데 10시에 갔는데 벌써 줄을 많이 서 있더래. 그래서 2시간을 기다려서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짬뽕 한 그릇 먹자고 그래 두 시간을 기다리나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물었어요. 그래 맛있더냐 그랬더니 엄청 맛있었대. 여러분 두 시간 기다리면 다 맛있어. 아니 두 시간 기다려서 안 맛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 여러분 기둥께 식당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 근데 오늘 점심 두 시간 후에 주면 줄 서서 배고프다 이러다가 먹으면 더 맛있겠지. 세상에 두 시간 기다렸는데 맛없는 게 어디 있겠어. 여러분 중에도 유명한 집 앞에서 맛집 앞에서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은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질 급한 저 같은 사람 기다리다가 야 딴 데 가서 먹고 말지 이걸 기다리냐 이러는 사람은 그 맛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은 한두 가지 정도로 끼니를 깨우는 간편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밥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충만한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못 참고 뛰쳐나가 버리면 그 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뭐로써?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자신에게 달려있어. 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참고 끝까지 견뎌서 축복의 상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못 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상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매우 존귀한 자로 대접받았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집을 방문한 귀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풍습이 있었대요. 이는 주인의 극진한 대접, 극진한 환영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도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제 향유를 부은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여인이 가져온 향유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매우 귀한 향유라고 그랬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매우 값진 향유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여인은 예수님을 존귀히 귀히 대접했다는 뜻입니다. 다윗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상을 차려주실 뿐 아니라 머리에 기름까지 부어주셔서 극진히 대접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사막 광야 지역은 마실 물이 귀하고 먹을 것이 귀하기 때문에 넘치도록 붓거나 넘치도록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넘치도록 부었다는 뜻은 뭐예요? 환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환대가 뭡니까?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했다는 뜻입니다. 시편 34편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사모함이,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윗의 마음으로 쉽게 풀었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세요. 주님이 제게 부어주시는 벅찬 은혜로 저의 작은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흘러서 넘칩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거, 벌벌 떨고 쥐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싶어서 애를 쓰는 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제가 오래전에 신문에서 보았고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한 책에 또 이게 소개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신문에서 보고 실화일까 정말일까 이렇게 의심까지 했어요. 그런데 또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게 실화였던 모양이야. 서울의 어느 병원에 새벽에 한 남자가 실려왔어요. 앰뷸런스에 실려왔는데 도착했는데 이미 사망을 했어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쭉 늘어지는데 이 남자는 왼쪽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응급실 당직 의사가 하도 이상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니까 화토 두 장이 있는 거예요. 38 광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왔던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초상집에서 밤새도록 고스톱을 치면서 그 남자가 돈을 많이 잃었다는 거예요. 새벽녘에 판돈이 꺾였을 때 이 남자가 화토장 두 장을 들더니 3, 3, 3 하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38 광땡을 잡아서 거기 있는 거 다 가져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38광땡보다 더 높은 게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뭐 이게 제일 높은 거예요? 아니 또 모른 척하고 그러세요.
우리는 지금 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이 죽은 사람이 가졌던 화토 두 장 같은 것 아닐까요? 집문서 몇 개, 통장 몇 개, 금고 열쇠 이거 쥐고 아등바등 대고 좀 더 가지려고 하다가 죽어가는 게 보통 사람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떤 것을 더 쥐려고 하시는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바보처럼 보여도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축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려면 내가 움켜쥐고 주인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주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며 사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저 높은 곳을 향해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찬양 좋아합니다. 잘 부르지는 못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